안녕하세요, 여러분. Let's enjoy the chest radiographs with Dr. Y. 세션 아홉 번째, 심부전 (congestive heart failur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gestive heart failure란 syndrome로서, a group of signs and symptoms caused by an impairment of the heart's blood pumping function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후군을 말합니다.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영상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ardiomegaly. 두 번째, vascular redistribution. 그러니까 다른 말로 cephalization이라고도 하는데, 상엽으로 피가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curly B lines. 네 번째, bronchi 주변으로 coughing이 생기는 것. 다섯 번째, interstitial edema. 여섯 번째, pleural effusion입니다. 이것이 다 모여서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소견을 이룹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이 크고 위로도 혈관이 많이 커 보이며 Collis 비 라인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Broncus 마진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그 주변이 부은 듯한 그런 소견이 있으며 interstitial e d m a 가 있고. 더해서 플로럴 이퓨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사진 소견이고 curly li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 B, C 그 중에 B가 제일 유명하고 이것은 확실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B line이라 하면 short parallel at the periphery 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 이런 곳에 수평으로 짧은 1, 2cm 길이의 수평 라인, 이것이 Curly B 라인이고, 이것의 정체는 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입니다. 그 다음에 A 라인, From Hyla to the Periphery, Diagonal Long, A 라인은 하일름에서 변두리로 사선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 라인은 Throughout the Lung, Short Fine Reticular, 폐야 전반에 걸쳐서 있는 짧고 레티큘라, 그물망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쓰지 않는 편입니다. 자, 부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아래쪽, 밑에쪽, 서브프루랄로 가면 1cm 정도의 수평 라인이 보이죠? 두꺼워져 있습니다. 정체는 인터로빌라, septal thickening 이고 그 사이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Curly bee line. 확실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세션 1에서 시작할 때부터 정상이란 한국 남자 건강하고 튼튼하고 병이 없고 이상 소견이 없는 이 사진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상 소견의 기준입니다. 이 사진과 달리 왼쪽 사진은 어떤 특징들이 보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면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소견을 알수 있겠습니다. congestive heart failure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coronary artery disease 과거의 myocardial infarction을 포함한 coronary artery disease가 제일 흔하겠고, 고혈압, atrial fibrillation, valvular heart disease, excess alcohol use, infection, cardiomyopathy 등이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도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e n 트 o t 얼 a 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 t e n o 한 흔적이 남아있고 센트럴 라인이 s 피리 e r 나카와까지 들어가 있고 EKG 라인들이 어지럽습니다. AP s u p i n 로 찍은 것 같고 c 리스 l 라인들이 많이 보이며 세 e 리제이션이 있고 디퓨즈 바이 s e b 인크리스 e r a l i 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플로럴 이퓨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자체의 포지션도 나쁘고 환자가 숨을 참지 않아 퀄리티도 좋지 않군요 congestive heart failure patient의 사진은 AP supine이기 쉽고 나이가 많기 쉽고 의식이 나쁠 가능성이 높으며 숨을 잘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단하기에 좋은 퀄리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 또한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사진입니다. peribronchial coughing이 유난히 잘 보입니다. septal thickening도 일부 있고 diffuse haziness는 분명히 plural effusion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농담이 있습니다. 카리올로지스트는 허연 사진을 보고 핫 l 일리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풀모놀로지스트는 허연 사진을 보면 뉴모니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레디올로지스트가 방향을 정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각자 마음속으로 천천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사진인지 짐작이 되셨으면 CT로 확인해 볼까요? Non-contrast Long Window Setting의 axial CT입니다. Chest Radiograph와 맞춰볼까요? 좌우 p l u r a l effusion이 소량 있고 여러 개의 Collis B line, septal thickening이 보이고, 이것은 interstitial edema이며, GGO가 보입니다. 이것은 alveolar edema에 해당됩니다. 왼쪽에도 똑같은 소견이 좀더 진하게 보입니다. chest radiograph와 매칭이 잘 되죠. 또 다른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사진 품질이 좋습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것으로 봐서, 또, 스케플라가 빠진 것으로 봐서, 클레비클이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진은 AP supine이 아니라 PA erect view입니다. 심장이 크고, left atrium이 커져 있고, c o l i s p e e line이 밑에 있고, 약간의 CP angle blunting의 plural effusion, paraspinal obliteration에 pleural effusion이 있습니다. 서서 찍어서 그런지 redistribution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congestive heart failure의 소견입니다. a l non-contrast enhanced l o n g window setting CT입니다. 이 사진은 chest radiograph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파인으로 찍었기 때문입니다. 중력에 따라 무거운 프라이퓨전이 뒤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프라이퓨전이 비교적 많은 양이 있으며 브론크스 월이 두꺼운 페리브론케어 커핑이 있고 역시 수많은 세프탈 라인, 컬리스 비 라인들이 보입니다.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의 소견입니다. acute myocardial infarction 환자의 l o n g i n d o thin-section CT 소견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카리오메갈리, 심장이 큽니다. 두 번째, septal thickening. septal thickening, septal thickening, septal thickening이 많이 보이죠? septal thickening. 그 다음에 pleural effusion.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좌우에 pleural effusion이 있습니다. 어큐티 마요카디아인파우션에서 이디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션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자신도 생기셨죠? 다음부터는 자신있게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닥터와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복 많이 받으세요.